문준희 합천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합천군 합천읍사무소는 합천읍 청년회와 읍 시가지와 골목길 등을 방역합니다. 경남 합천벚꽃 마라톤 대회본부는 제19회 합천벚꽃 마라톤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군의 조기 대응으로 8명의 확진자가 일찍 발견돼 현재 시간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신속대응반과 민생경제대책반을 추가로 편성해 24시간 3교대로 코로나19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진료 대상을 의심 증상까지 확대하고 다중집합장소에서는 발열 체크를 실시해 사전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진료 대상을 의심 증상까지 확대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다중집합장소에는 발열 체크를 실시함으로써 사전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문준희 군수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합천군 합천읍사무소는 합천읍 청년회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하루에 두 번씩 읍 시가지와 골목길 등을 방역합니다. 읍 사무소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도로변 및 골목길 일대에 소독제를 살포했습니다. 김혜식 합천읍장은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된 대구, 청도, 경북 지역 여행이나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홍주 합천읍 청년회장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활동을 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합천벚꽃 마라톤 대회본부는 오는 3월 29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19회 합천벚꽃 마라톤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전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천벚꽃 마라톤 대회본부는 문준희 합천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결과 마라톤 참가자와 동호인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벚꽃 마라톤 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대회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라톤 동호인분들께 양해를 구한다면서 내년 20회 합천벚꽃 마라톤 대회에서는 다양한 특전과 풍성한 이벤트로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합천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지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 이어졌습니다. 합천읍 1호 플라자 건물주 성재경 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1호 플라자에 입주한 전 업소의 1개월분 임대료를 전액 감면했습니다. 성재경 씨는 모든 분들이 고통을 조금씩 분담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합천 바캉스축제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2020-2021년 문화관광우수축제에서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합천 바캉스축제는 매년 7월 마지막 주 정양 레포츠공원에서 컬러레이스, 맨손 은어잡기, 옐로우 리버비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우수축제 선정으로 합천 바캉스축제는 경남도로부터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2,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20, 30대 방문객 비중이 높았던 점과 향후 축제의 성장 잠재력,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경남도의 우수축제에서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 합천 바캉스 축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합천군과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은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업인을 위해 농산물 산지 순회 수집 판매를 지원합니다. 농산물 산지 순회 수집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수집에서 판매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농가 기준은 경지 면적 3헥타르, 판매 금액 2억 원, 하우스 면적 6,600제곱미터 미만 농가이며 한 농가당 취급 수수료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지 순회 수집 이용 방법은 농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사전에 선별해 포장하면 담당 직원이 각 농가별로 수집해 도매 시장으로 출하하는 방식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합천 지역을 위한 환원성 사업으로 중소농, 고령 농가의 농산물 판로 확보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8회 하천서 국수배 영재 바둑대회가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12판이 진행된 28강에서는 8명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7세 이하 프로기사 28명이 출전해 단판 토너먼트, 결승 3번기를 통해 우승자를 가립니다. 우승자는 5월 예정인 한중일대 영재 바둑대회와 6월 예정인 영재대 정상 기념대국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승 상금 800만 원, 준우승 400만 원이며 제한 시간은 각 1시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한편 하천서 국수배는 매년 경남 합천군에서 추첨식을 겸한 개막식을 가졌지만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을 생략하고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28강전을 진행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농협중앙회 합천군 지부를 통해 7,400여 농가에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21억 6,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정한 쌀 목표 가격 대비 그해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단가는 쌀 80kg당 5,480원으로 헥타르당 67가마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2019년산 쌀 80kg당 수치 가격은 산지 쌀값과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합쳐 21만 399원으로 목표 가격 대비 소득보전율은 98.3% 수준입니다. 군 관계자는 쌀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변동직불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통합돼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천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입니다.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합천 단신입니다. 합천축산업협동조합은 합천군청을 방문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해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탁했습니다. 하영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이하영 박영철 부부는 합천군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본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소를 방문해 450만 원 상당의 양말 30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합천생약 백문기 대표는 300만원 상당의 생강차 50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